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심플 트레이너를 설치하는 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제가 링크는 설명창에다가 달아두겠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훅 이거 다운로드 눌러줄게요. 보시면은 여기 다시 한번 더 다운로드 클릭. 이제 스크립트 훅이 나왔는데요, 여기다가 먼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심플 트레이너 됐어. 그 다음에 얘를 열고 빈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쓸 건 두 개거든요. 이거랑 이거 두 개만 심플 트레이너 폴드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됐어요. 다음에는 이 사이트에 와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심플 트레이너 다운로드를 클릭. 다운로드를 클릭. 맨 밑에 있는 거 두 개, 트레이너 두 개만 이 폴드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는 스크립트 파일과 심플 트레이너 파일 총 4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GTA5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가셔야 되는데요, 스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관리에서 로컬 파일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GTA5 링크가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 있던 파일을 전부 다 잘라내기 해서 이 안으로 넣어줍니다. 붙여넣기를 클릭. 자 이제 됐어요. 이 상태로 GTA5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토리 모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만약 들어가신다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지 처리 될 거예요. F3이 메뉴를 키는 거, F4가 끄기. 여기에서 숫자 패드 8번과 2번을 사용해서 메뉴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5번이고요. 먼저 옵션 보시면은 이거는 무적 모드, 그리고 이거는 별이 안 붙는 거, 그리고 뭐 다른 기능들도 엄청난 게 많은데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거죠. 스피드를 볼 수 있는 것. 킬로미터, 얘는 마일. 마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렇다면 차를 타고 달렸을 때 지금 몇 마일로 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이크 옵션 보시면은 자동차를 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동차를 개조할 수도 있거든요. 바이클 모드 메뉴 여기서 아무거나 만져볼게요. 조작키 같은 경우는 8번, 5번 또는 숫자키 4번, 6번. 자 범퍼가 바뀌시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범퍼를 바꿀 수가 있고,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바꿀 수가 있고, 엔진 풀업, 브레이크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레그도 풀업, 그리고 뭐 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트를 통해서 개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문도 열 수가 있습니다. 바이크 두 랜드 윈도우 메뉴 왼쪽 문 열기, 오른쪽 문 열기. 오케이. 다음에 볼 기능 보디가드 소환 기능인데요, 먼저 모델을 고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트레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디가드의 무기 같은 경우는 레일건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보디가드 소환 이걸 누르시면 제가 지정했던 보디가드가 나옵니다. 참고로 랜덤 보디가드는 그냥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적군을 소환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적군. 오케이. 그렇지. 이거는 랜덤 적군. 저를 공격합니다. 자 다시 저의 보디가드를 소환. 그럼 저를 지켜줄 거예요. 아이쿠. 저를 지켜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디가드의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뭐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그리고 그 밑에도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트레버가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루프로 선택하시면은 행동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걸 계속하죠. 그렇죠. 그리고 얼패드 이것을 누르시면은 제가 소환한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다 똑같이 해요. 다음에는 차량 소환 기능입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보트라던가 슈퍼카, 머슬카 뭐 별게 다 있습니다. 헬리콥터도 있고. 마찬가지로 숫자 패드 8번 과 2번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먼저 아비사 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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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와 딩이. 그리고 얘는 코사 특화. 오케이. 다음에는 오프로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쭉 한번 불러볼게요. 랄랄랄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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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량들을 전부 다 치트로 불러내서 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출시 차량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량들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말이죠. 뭐 일단은 뭐 다 아는 얼굴들이긴 하네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프가 가동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을 끈 상태에서 차량을 소환하시면 바로 옆에 소환이 됩니다. 제가 탑승하고 소환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굿. 오케이. 아시겠죠? 다음에 미션 헬프 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모델 이거 같은 경우는 저의 캐릭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트레버로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트레버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은 스토리라인 아니면 애니멀 G패드 뭐 S패드 U패드 별게 다 있는데 제가 닭으로 변신해 볼게요. 자 매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오브젝트 이것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소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한번 불러볼게요. X를 누르면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X 이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환을 클릭. 옆에 무언가 지형지물이 생겼죠. 이게 검색도 가능한데요, 제가 UFO를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UFO 검색. 자 X를 누르면은 미리 볼 수가 있죠. 이거 맞습니다. 소환을 클릭. 지금 UFO 위치가 좋지가 않아요. 조금만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ove로 시작하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3번을 눌러주시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1번은 내려오고, 그리고 4번은 뒤로, 6번은 앞으로, 8번은 이쪽으로, 2번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키패드로 그냥 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텔레포트 기능.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도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장소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 아무 지역이나 찍으세요. 뭐 여기다가 클릭. 텔레포트 기능 들어가서 텔레포트 웨이포인트 클릭.
그렇다면 제가 지정한 장소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있는 거는 북부 양크턴. 뭐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카요페리코 섬에 가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아더 텔레포트 이거 눌러줄게요. 여기에도 뭐 텔레포트 장소들이 많이 있지만 얘들은 스킵하고 MP맵이라고 써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가동해줍니다. 가동. 자 이제 온라인에 있는 맵을 불러왔어요. 바로 밑에 있는 곳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항공모함이에요. 어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다 온라인과 관련된 맵들인데요. 아 심파의 날 핵미사일 기지 여기겠죠?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핵미사일 기지에도 올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맨 밑에 있는 습격 이게 바로 카요페리코겠죠? 여기에서 카요페리코 클릭. 그렇다면 카요페리코 섬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옵수를 타고서 카요페리코 섬을 정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한 명도 없는데요. 제가 원한다면 시민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텔레포트 세이브는 넘어가고 타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12시 6시 11시 이거는 뭐 새벽 그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리즈 타임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누르시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웨폰 맨 위에 있는 거 누르시면은 여러가지 무기가 생깁니다. 뭐 다른 건 안 보셔도 돼요. 네 보시면은 모든 무기가 다 생겼어요. 그리고 맨 밑에 웨더 이거 같은 경우는 날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클리어나 아무것도 없는 거 스모그 비 오는 거 천둥 블리자드 엑스마스 할로윈 이런 식으로 이제 심플 트레이너를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의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GTA5를 끝내고 나면은 아까 전에 제가 드래그 했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더 잘라내기를 해서 원래 폴더에다가 넣어줍니다. 끝. 자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온라인 접속하셔도 돼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